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저기에 택시도 서 있고 포르쉐도 서 있고 BMW 530도 서 있고 제네시스 GV70도 서 있고 뭐 그렇게 차들이 여러 대 있었답니다. 그리고 그 앞에서 잠깐 내 사람들도 보이죠? 이런 상황에서 차네 대가 전부 다 그냥 완전히 아주 큰 사고를 당했는데요.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. CCTV인데요. 어디에 차한 대가 오더니 둘이 으아! 날라가고는 사람, 저는 오! 저쪽으로 깔려가고 뭐야, 또 차를 빼더니, 택시 한번 슬쩍 뒤지고 또 가면서, 또 돌면서, 아이고, 또 저쪽에 있는 차를 또 들이받고, 으흐, 이런. 요 차가 포르쉐 같죠? 포르쉐 카이엔 같죠? 아, 출고할 때 1억 4천 900 주고 출고했는데 출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대요. 아, 1년도 안 됐대요. 근데 지금 견적이 한 6천 정도라고 그러는데 뜯어보면은 나중에 더 나올지도 모른대요. 왜 이랬을까요?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? 지금 시각은 새벽 1시 45분경. 1시 45분에 차가 쫙 오더니 갑자기 왜 거기서, 둘이 아이고, 날아가고는. 저 하늘을 북 날, 날, 저 솟구쳤다 떨어진 분들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요? 허허. 그리고 또다시 저쪽에서 또한번 사고를 내고. 뭐 때문일까요? 음주보다 더 심한 마약이랍니다, 마약. 세 명이 전부 다 크게 다쳤대요. 한 분은, 다리를 크게 다쳤고요. 한 분은 오른쪽을 다못 쓰시고요. 아까 붕 떨어지면 머리 다쳐서 진짜, 그건 다, 지금 문제죠. 세 분이 크게 다쳐서 전부 다 중상이고, 구속돼 있답니다. 구속돼 있는데, 차는 나중에 뭐 고치면 되죠. 그런데 다치신 분들이, 나중에 후유증이 크게 남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.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요 포르쉐 요 이분이신데요. 아이고 리스 차량인데 이거 참 수리하는데 한 두세 달 만에 이게 수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답니다. 그리고 이제 겨우 한 1년 정도 됐나요? 근데 보험사에서는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가 1년 이하면은 수리비의 20%. 2년 이하면 수리비 15% 주는데 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그래서 답답하고 그리고 렌트 기간도 25일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곧승 이제 30일까지는 해주는데 보험 약관에는 근데 보험 약관에서 그 경락 손해 부족한 거 그리고 또 렌터카 비용 부족한 거 그런 것은 결국은 소송해야 됩니다. 리스 차량이면은 리스 회사 이름으로 본인이 소송해야 되겠죠. 네, 리스비는 계속 나가요. 차주가 리스 회사니까 나중에 이걸 내가 인수받을 생각이시면은 내가 소송하더라도 리스 회사의 명의를 자 이렇게 소송하고자 합니다 해서 그래서 소송을 하셔야 그래야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것보다 그것으로 부족한 것은 지금처럼 1억 4천 9백 주고 사셔갖고 지금 1년 정도 됐으니까 얼마일까요? 1년에 얼마씩 떨어지나요? 뭐 1억 2천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1억 2천짜리가 수리비가 6천만 원 이상 나오면은 그럼 차값 뚝 떨어지는 건 그럼 뭐 불을 보듯이 명확하죠. 보험 약관에 정해진 것은 이제 선택입니다. 보험 약관대로 그냥 받고 끝내는 수도 있고 소송해서 제대로 된 법원의 판단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. 다만 차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감정 비용이 한 500만 원들것 같습니다. 근데 대물보다도요. 차 망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치신 분들이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하고, 그리고, 저 차도 상당히 좋은 차래요. 저 차, BMW 3 시리즈. 마약한 청년이 BMW 3 시리즈 차량을 몰고서 그대로 돌진해서, 아이고. 본인이 잘못한 것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되겠죠.